구성이 기존하고 좀 다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걸 알고 있으면 구입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. 3팩 구성품을 보여드릴게요. 유니펜 SL120. 이제 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보호필름 여기 있고, 여기 있고. 요걸 이제 뜯어야지 반짝반짝 빛나겠죠? 이 사이드는 별도의 보호필름이 있어요. 나는 이것까지는 못 붙일 것 같아. 제가 봤을 땐 이건 별로 같아. 안 붙이는 게 더 바딱바딱한 이쁘겠죠? 정면은 이렇게 돼 있고, 여기 이제 불 들어오고, 이렇게. 가운데 불 들어오고, 뒷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 레일처럼 바꿔놨어요. 테두리에 불이 들어옵니다. 요게 케이블이 이제 한 줄로 바뀌었죠? 특이한 게 뭐냐면, 이 뚜껑이 까져가지고 이 케이블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. 이거 때문에 선정리가 더 좋아졌어요. 선 한 가닥으로 만든 거랑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. 이게 3팩이잖아요? 근데 이 선이 3개가 아니고 4개가 들어있습니다. 4개. 왜 4개가 들었는지는 제가 원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여기 이제 새로운 SL 인피니티 컨트롤러예요. 요것도 머리를 좀 잘 썼습니다. 굉장히 이것도 잘 만든 것 같아요. 전원선이 두 개예요. 네 가닥짜리 두꺼운게 하나 있고 두 가닥짜리 얇은 게 하나 있어요. 이게 메인 전원이고 이게 보조 전원이에요. 펜을 12개 이상 사용할 때 이 보조 전원을 연결하면 됩니다. 보조 전원만 연결하면 작동을 안 하고요. 메인 전원을 연결해야지 작동을 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이 통합선으로 4개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잘 만들었다고 한 게 뭐냐면 싱크2랑 싱크4가 있어요. 많이 보던 모양이죠. 기존 유니펜에 달려있던 건데 RGB만 별도로 연결할 수 있어요. 이거는 언제 쓰냐, 이 에보 전면 LED 있잖아요, 그걸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.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USB 케이블이 있죠. USB 2.0 헤더에 연결하는 케이블인데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여기에 파손이 많이 일어난대요. 왜냐면 이게 두껍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꺾여버리는 거야. 꺾여버려서 파손이 많이 난대요. 요거 조립할 때 이걸 조심해야 돼요. 저는 마지막에 연결할 생각입니다. 기존과 마찬가지로 메인보드에 연결할 수 있게 5V 연결 케이블도 있고요. 요거 Y자 케이블 있습니다. Y자 케이블은 연결해가지고 여기다가 한 세트를 더 연결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거는 써먹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왠지는 또 이따 말씀드릴게요. 3팩은 이렇게 돼 있고 1팩은 기존과 같이 두 걸레가 들어있어요. 그리고 끝에가 달라요. 우리 일반 PWM 4핀하고요 ARGB 5V RGB로 되어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유니펜 INF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. 이거를 못 써먹어요. 이걸 써먹으려면 3팩이 하나 더 있어야 돼. 근데 3팩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걸 쓸 일이 없잖아요. 이 Y자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. 이 1팩 남는 거를 이렇게. 이 통화 케이블을 별도로 팔지는 모르겠습니다. 저는 팔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야지 한 세트 더 연결할 때 써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에보 같은 경우 이 펜을 10개 넣었잖아요. 이 상단 펜까지 전부 다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채널 3팩을 하나 더 사야 돼요. 근데 이 케이블만 별도로 사면 3팩까지 살 필요는 없거든요.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.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으니까 INF로 구성하실 때는 계산을 또 다르게 해봐야 되겠죠. 메인보드로 연동해서 쓰시는 분들은 굳이 또 3팩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죠. 여기에 빠져요. 이렇게 돌리면 또 이게 또 빠집니다. 이렇게.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. 좋은 건지.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이번 버전에는 INF 같은 경우는.